이번에는 이번 총선에 음. 민주당이 이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 당의 입장에서 간단한 거야. <laughs> 뭐가 간단해요? 옛날에 그런 말들을 많이 들었었어. 그래서 한편으로는 내가 아닌 척도 한 적도 있었어. 왜냐하면은 옛날에 어른들이 막 이렇게 딸자식이나 아들자식 이렇게 장 결혼을 할때그 고향을 꼭 물어보는데 나도민국만 아니면 된다.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했거든 어르신들이 왜냐면은 응? 성질도 좀 더럽고 그리고 이게 너무 잘 바뀐다 이거야 변덕 어 변덕이 많다 그래서 응? 나도만 아니면 돼 거기 연놈들만 아니 막 이런 얘기들 정말 많이 들어서 나도 아버님 이 나도 전라도인데 아 나는 아닌 척 일부러 그냥 이렇게 숨죽이고 있던 그런 걸 많이 어렸을 때부터 경험했거든 근데 그거야. 민주당이 작년에 지난번 대선에도 진 이유는 딱 하나예요. 안철수라는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을 자, 손을 잡아서 0점몇 뭐 프로 그 표도 간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즉 민주당들은 가만 보면은 앞에서 의사여치 하면서 뒤에선 다 다른 일들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쉬, 쉬운 말로 목표점을 설정해 놨으면 거기까지 끝까지 다 가고 도착하고 나서 그걸 1등이란 자리에 가고 나서 뭘 그때 가서 나눠도 되는데 거기 가기 전부터 벌써 내 밥그릇부터 챙기고 그리고 자기들 스스로가 어떻게 보면 당연히 될 거다. 그러니까 끝까지 밀어붙이는 게 뒷심이 부족한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전라도 사람들은 타 지역 사람들이 얘기하기는이 변심이 많다는 게. 처음에 으쌰으쌰는 해놓고 뒤에 가서 그러니까 용두삼이인 거지. 머리는 있는데 꼬리가 없는 거지. 요번에 아마 민주당 의원들도. 뭐, 신기 일전하고 독한부 강한 마음 드셨겠지만, 끝까지 단합되어서 가신다면, 은 뭐, 당신들이 원하고 또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을까. 단합. 이 변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 얻을 거 얻어놓고, 그러니까 올라갈 자리 올라가고 나서, 나 이만큼 했으니까 이거 달라. 이런 게 맞는 건데, 욕심부터 채워서 문제인 것 같아. 그래서 마음이 변심이 있으니까 그게 문제인 거지. 이제 그러니까 끝까지 좀 갔으면 좋겠어.